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몫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파트의 벽체 평면들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벽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골조공사에서 마감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 작업은 생략을 하고요. 주방 가구라든지 수납 가구 같은 가구도 생략을 했습니다. 요즘에 빌트인으로 시공되는 가전제품도 생략을 했어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도 뭐 일반 주택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반 주택도 비슷하게 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입니다. 바닥과 지붕을 이루고 있는 슬라브. 이 슬라브는 바닥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이면 2층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5층 콘크리트를 타설하잖아요. 그러면은 6층 바닥을 타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벽체 평면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콘크리트 벽체입니다. 창문 턱을 그때는 안 만들었었죠. 인방까지 만들어서 콘크리트 골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조적벽을 쌓고요. 조적 인방 상부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장을 발라줬고요. 미장은 나중에 발라도 됩니다. 온돌 시공을 마친 다음에 해도 관계없고요. 미리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표현하기 쉽게 미리 미장을 한 걸로 간주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열재를 붙이고요. 경량 벽체를 세워줍니다. 경량 벽체는 이렇게 런너를 깔고 스터드를 세워서 그라스울 단열재를 집어넣은 다음에 석고로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 온돌에 잠기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그라스울 단열재가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돌 높이만큼 압출법이나 비드법 단열재로 채워놓고 그라스울 단열재가 젖지 않도록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12cm를 그라스울 단열재가 아닌 폴리스티렌 단열재로 선시공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량 벽체에 인방도 만들어 주고요. 석고보드를 붙여줍니다. 석고보드를 전부 붙였습니다. 이 속에 석고보드 투피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설계가 잘못된 거죠. 이 경량벽체끼리 서로 연결해도 되고요. 여기는 가구용 칸막이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체로 사용하는 벽체가 아니기 때문에 석고보드에서 이렇게 달아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경량 벽체를 세운 다음에 가트를 세워놨죠.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하판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빼먹었습니다. 온돌마감 모르타르와 같은 레벨로 하판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 세트를 달았습니다. 창 세트 만드는 방법은 창호도면 그리기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콘크리트 개구부에서 15mm씩 떨어져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개구부가 창보다 작으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3cm, 그러니까 양쪽으로 15mm씩. 온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미리 달아놓습니다. 발코니 난간대까지 설치를 마치고요. 이 발코니 난간대는 집중 하중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밀어서 기준 하중까지 견디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전 세대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측면 완충재를 뺑 돌려서 깔고요. 바닥 완충재를 깝니다. 바닥 완충재는 30mm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회사마다 경쟁을 해서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꼭 30mm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60mm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엑셀 파이프 깐 다음에 온돌마감 모르타르를 탓을 합니다. 온돌마감 모르타르가 방통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타일을 붙이고요.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인데 이렇게 타일을 붙인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문 세트를 답니다. 문틀과 문짝을 다는 거죠. 그리고 온돌마루를 놓습니다. 친환경 본드로 이렇게 붙여줘요. 가구 칸막이를 만듭니다. 걸레바지 돌려주고요. 여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건축공사입니다. 이 속에 뭐 설비, 전기, 통신, 뭐 소방 등등 여러 공종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건축공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벽체 세우고 온돌마감 모르타르까지 시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천정은 온돌마루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할 거니까 바닥에서 2300을 재고요. 그리고 석고보드 2P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석고보드 2P 높이까지 계산해서 반자 장선을 뺑 돌려 박아주면 되겠죠. 온돌마루의 두께까지 또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 온돌마루에서 천정 도배된 석고보드까지의 높이가 천정고입니다. 반자 높이가 되겠습니다. 등박스를 만들 때는 엠바로 등박스를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온돌마감 무르타르 타설 전에 이 석고보드에다가 발수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포방통이 이렇게 정확하게 처지지 않잖아요. 여기를 넘을 수도 있고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발수제를 뿌린 다음에 온돌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32평형 아파트의 굴조부터 천정과 벽지, 주방가구 등 그 일부 표현하지 않은 아이템을 제외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주택의 건축공사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소가 되겠습니다.